어린이 여러분 안녕. 오늘 에브라카데브라 선생님이 어린이 여러분께 재미있는 영어 동화 읽어줄게요. Where's my teddy? 어디에 제 곰돌이 인형이 있을까요? 이 친구가 곰돌이 인형을 잃어버렸나 봐요. 자, 어디서 곰돌이 인형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볼까요? I've lost my teddy. 어떡해요? 제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잃어버렸어요. 이 친구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흐르고 있네. 자, 그러면 어떻게 곰돌이 인형을 찾을까? My family helps me. 우리 가족이 모두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오, 여기 있네. 이때 우리 가족이 저를 도와줘요. 곰돌이 인형을 찾게. 다음 그림은 뭘까? 신발이네. I can tie my shoelaces. 어떡해요? 신발 끈을 잘 묶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땐 누가 날 도와줄까요? My grandma helps me. Grandma, 할머니가 신발끈을 잘 묶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신대요. 자, 다음은 오, I can fly my kite. 카이트 여러분 기억나요? 카이트는 맞아요. 연이에요. 연이 너무 커서 제가 연을 잘 날릴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My grandpa helps me. Grandpa. 맞아요. 저의 할아버지가 저를 도와서 연이 잘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우시는 영어 나라에서 슝 하는 단어예요. 잘 날지 못하는 연이 우시 슝 하고 하늘 높이 잘 나른대요. Oh, baby can peel a banana. 어떡해요? 아기는 혼자서 바나나 껍질을 잘 깔 수가 없대요. 어떡하죠? I help baby. 이때 제가 이 바나나 껍질을 까게 도와줘요. 도와줘서 아가가 먹으면서 얌! 얌얌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맛있게 바나나를 같이 나눠 먹죠.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체온계인데 열이 높아요. I don't feel well. 아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때는 열이 오르고 아파요. Dad helps me. 아빠가 저를 도와주죠. 열이 내리고 몸이 아픈 거를 나을 수 있도록 아빠가 저를 도와주신대요. Oh, I can sleep. 달림도 있고 별림도 있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대요. 그럼 이때는 어떡하죠? Mom helps me. 엄마가 저를 안아주고 토닥토닥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 잠이 들게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곰돌이와 함께 하루를 보내고 잘 잘 수가 있대요.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이 읽어주는 영어 동화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어 동화를 가지고 선생님 어린이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그때까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 See you soon.